왕주 유튜브 님들 대박이에요. 이게 진짜 편해. 머리를 이렇게 따놓잖아. 그러면 게임할 때 너무 편해. 머리 이렇게 묶어놓으면 의자 뒤에 이렇게 머리 댔을 때 여기에 막 이렇게 이게 이거 닫고 막 이거 되게 불편하거든.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진짜 편해. 겜방에서 대박인 거 하나 알려줄게요. 꿀팁. 다음날 약속 있어서 머리 웨이브 넣어야 되는데 웨이브 넣을 시간 없을 때 꿀팁. 머리를요 전날 따고 자요. 따놓고 자고 다음날 이거 풀잖아? 그럼 대박 이뻐. 급할 때는 따고 고데기로 쫙 요거 해. 딱 해놓고 딱 풀잖아? 그럼 대박 이뻐요 머리. 하고 나서 딱 풀고 나서 왁스 한번 딱 발라주잖아? 그러면은 안 풀려요 잘. 이거 제가 이틀 전인가? 묶어놓은 거거든요. 제가 이거 풀러볼게요. 이쁘죠? 그리고 이제 여기만 고데기 살짝 해주면 된다고 말이야. 되게 자연스럽게 이쁘게 잘 되죠? 신기하죠? 이거 나중에 꼭 써먹어보세요. 언니는 방송하지 않았으면 뭐 할 거예요? 글쎄 나도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. 내가 방송을 안 했다면 나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잘 모르겠어 나도 뭐 했을지. 우선은 확실한 건 이렇게 살이 찌진 않았겠지? 이렇게 살이 찌진 않았을 테고 저는요 님들 성격이 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바로 해야 되는 성격이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거 하는 걸 진짜 싫어해. 잘 못해. 그렇게 잘 못 지내. 그래서 정말 이게 내가 천직인 거 같은 이유도 그래. 내가 좀 되게 편하게 하잖아 방송도. 진짜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막 이러잖아. 그런 것도 너무 좋고 진짜 천직인 거 같아 방송이. 근데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했을 거예요. 전 춤추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아마 내가 지금쯤 춤을 추고 있지 않을까? 방송을 안 했다면? 또는 개그맨 시험을 봤을 수도 있어. 어렸을 때부터 좀 남들 웃기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.